오늘은 지난 10여 년간 카스코를 다니며 구매한 상품 중에 매일 혹은 자주 사용하는 주방 상품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카스코 상품이 얼마나 될까 찾아봤더니 의외로 많았습니다. 여기 나온 상품은 그나마 거실용 혹은 주방용이고요. 특히 저장용 식품은 방 안 하나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뻥치시네. 뻥 아니거든? 1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다 놨냐고요? 카스코 없는 시골 가서 야매 카스코 하나 차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상품 중에 이 상품 믹서기가 있었습니다. 믹서기 중에는 명품에 속하는 바이타 믹서기입니다. 별다방 콩다방에서 많이 보셨죠? 아주 더럽게 비싼 놈입니다. 사실 가정에서 하루에 몇 번이나 주스를 갈아 마신다고 이따구 비싼 건 샀냐고 욕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요즘 홈쇼핑을 보면 국산 믹서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런데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타는 사람이 쏘나타 광고 보고서 마음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스의 기능을 뛰어넘어 죽이는 강력한 모터, 죽이되는 죽이는 믹서기. 어마어마한 모터로 쌀을 넣고 5분만 갈면 저렇게 흰쌀죽이 됩니다. 모터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있으려면 잠시 후에는 저 믹서기가 하늘로 날아다닐 것 같은 착각입니다. 더럽게 시끄러운 게 더럽게 비싸요. 지금 현재는 카스코에서 구매할 수 없지만 곧 재입고 되겠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카스코에 들어올 때가 좀 더 싼 걸로 기억합니다. 기다려보세요. 나오자마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많이 쓰는 쌈지막한 제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퍼백인데요. 젊은 친구들은 지퍼백이 이케아 지퍼백이 싸고 좋다고 하는데 사실 용도와 모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편리성도 좀 다르고요. 코스트코의 지퍼백은 바닥면이 넓게 되어 있어서 더 많이 들어가는 장점과 입구면에는 지퍼로 되어 있어서 한 번에 여닫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케아 제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으로 꼬집어서 잠그는, 이걸 뭐라고 하죠? 특별한 이름이 없다면 꼬집 어떨까요? 꼬집.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얄팍한 바닥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은 저렴합니다. 가격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이케아는 장당 60원에서 70원이고요. 코스트코는 한 장당 118원입니다. 뭐하고 계세요? 캡처하셔야죠. 가격면에서도 총 개수를 따져보면 이케아 제품이 싸긴 해도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다 사용합니다. 특대용은 비 올 때 모자로도 쓰세요. 나이 딱 좀 하세요. 넌 누구야? 다음은 스테인리스 트레이인데요. 이건 매일 사용하는 상품입니다. 총 6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9,990원, 5만원이죠? 뚜껑은 또 다른 트레이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물을 잠깐 뺄 때도 사용하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더 차고 신선하게 보관되는 상품입니다. 후뚜루마뚜루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이입니다. 캡처하시죠? 야매주부. 브라타 치즈를 넣으면 계란 노른자처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셨습니까? 동그란 브라타 치즈를 보셨죠? 그런데 구독자 중 한 분은 이 상품이 어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구멍 뚫린 숟가락이요. 정말 짧은 순간에 스친 이 제품에 관심이 생긴 거죠.
아니 브라타 치즈 보라니까 브라타 치즈는 안 보고 왜 구멍 뚫린 숟가락을 보냐고. 이 제품은 카스코 제품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구매한 상품입니다. 이 브랜드도 매우 유명한 브랜드죠. 여기 들어가시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쇼핑몰 갑자기 놀라겠는데요. 구멍난 숟가락이 왜 이렇게 잘 팔려? 주방 수도꼭지 얼마 전에 갈았습니다. 주방도 그렇고 욕실도 그렇고 이런 걸 바꿀 때는 철물점 아저씨를 불러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쉬워요. 집에서 빈둥빈둥 TV 보는 아저씨 불러서 이빨로 빼라고 하면 금방 빠집니다. 여보, 이빨 좀 빌려줘. 알겠습니다. 다 했어. 이 제품은 제가 늘 여러분께 구매하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주방에 이거 하나는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상품이지만 꼭 주방 근처에는 있어야 하는 상품입니다. 이거 뻘건 거. 이건 사용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한번 분사 잘못하면 주방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그냥 누르면 바로 분사가 됩니다. 두 개니까 하나는 주방에, 하나는 자동차에, 아니면 엄마 집에 하나. 이번 건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캡처하세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카스코 주방 상품이 될 것 같은데요. 식기건조대입니다. 아무래도 설거지할 때 좀 더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이렇게 걸쳐있는 건조대는 불편하잖아요. 수년간 우리도 이렇게 사용하다가 얼마 전 카스코에서 이런 식기건조대를 발견했습니다. 싱크대를 완전 넓게 사용하면서 문빠짐이 자연스러운 식기건조대. 혹시 여러분의 주방 싱크대가 협소하다면 이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수년간 사용했던 그리고 최근 새롭게 장만한 주방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엔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신박한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카스코가 이사가든지 우리 집이 이사가든지 해야지. 이놈의 카스코가 가깝다 보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전재산 모두 탕진하게 생겼다니까. 이 노래를 불러주시면 또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시니어 청법 플래너 야매주부.